친척집이 아주 기독교 집안이죠, 거기가. 장로하시고. 어려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집에 방학 때 놀러 가면 한 일주일씩 여름 성경학교 꼼짝없이 같이 가야 돼요. 놀려면 그집 애들이 다 다니니까 가서 막 놀다 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그런 것도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어려서 여름 성경학교를 방학 때마다 놀러 가면 방학 때마다 아무튼 많이 다닌 것 같은데, 진짜 진리를 가지고 잘 가르쳤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건 거예요. 지금 기독교에서 요한계시록 읽고 막 수많은 또 사이비 종교들이 요한계시록 들고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은 진짜 사이비들한테 보고죠, 보고. 내가 겁을 안 줘도 경전이 겁 줘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경전이 겁을 주고 그 경전이 준그 충격에 그 마음이 그 흔들리는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추수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 교주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면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그 종교에 빠지고. 근데 이거예요, 저는. 지구적으로 이렇게 재난이 온다는 거는 요한계시록에 나온 얘기로 가지고 말하면은 하나님 뜻을 심각하게 저버렸을 때 모든 성경에서 재난은 그때만 옵니다. 그리고요, 그런 게 있죠. 소돔과 고모라 사건 같은.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처벌하지 않겠다, 이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렇게 불안에 떨고 하고 있느냐. 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진짜 하느님 사람이 지금 교회가 얼만 돼요, 전 세계에. 전 세계 교회가 나가 있는데, 아프리카 오지까지도. 예, 의인이 그렇게 없나?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그런 얘기들에 흔들릴 정도로 지금 이 상황이 심각한가? 그리고 또 그게 이 심각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깝다면 이런 걱정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지금 이런 게 문제가. 하나님과 한층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빨리 요한계시록적 상황이 오길 바랄 거예요. 근데 그런 재난이 오길 바란다는 게 아니라 지상에 빨리 천국이 임하길 바랄 거예요. 근데 이거 요한계시록 얘기가 긍정적인 얘기로 되려면요, 우리가 그 전에 이미 하나님과 하나로 소통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면 짐승이고 나발이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막을 자가 누군데 대체 짐승에 휘둘리고 무슨 큰 짐승, 작은 짐승. 짐승들은 늘 도처에 널렸었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인류를 괴롭혔는데요. 그렇죠? 히틀러니 뭐니 스탈린이 뭐더큰 짐승이 되기 위한 경쟁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고등 침팬시들 간에. 그런 거랑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내면에서 성령의 힘을 키워왔어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의연하게 모든 상황을 대처할 수 있어요. 무슨 더큰 재난이 얼마나 더 오겠습니까, 사실. 인류가요, 지난 세기 때 어마어마한 일을 겪은 거예요, 사실은. 역사상 어마어마한 일을 겪고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우리 민족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형제 간에 살육을 했어요, 동족 간에. 뭐, 더 어떤 창극이 있겠어요? 그리고 막 이유 없이 민간인들이요, 어마어마하게 학살됐어요, 우리나라 안에서만. 다른 나라 차치하더라. 그런 피를 보고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금방 또 정신 잃어버리고, 육체적 쾌락만 만족되면 된다고 지금 살고 있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재난이 와도 배우지 않는 사람들. 그런 역경에 처해서도 성령에서 답을 찾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또 잊어버려. 체험만 있어요. 개념이 없어요. 겪어요. 또 겪어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같은 자리에서 과태료 계속 내고 가능해요. 이유 분석이 안 되면, 이유 분석이 안, 개념 분석이 안, 체험만 있어요. 이상하게 과태료가 자꾸 날아오네, 요즘. 또 날라왔네, 짜증나네. 계속 날아와요. 분석이 안돼 있으니까. 아, 어디서 어떻게 하다 걸렸구나. 요거를 안 돌아보면 계속 걸립니다. 이상하죠? 계속 매는 맞아요. 왜 맞는지 몰라요. 수업 시간에 분필이 계속 날라와요. 왜 나한테만 날라오는지 모르겠어요. 난 잠시 안식을 취했을 뿐인데 또 날라와요. 이게 뭐냐면 분석이 안 되면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또 악화되고. 간단해요. 성경이 그러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러 오셨는데, 그 말씀이 담겨 있는 성경을 정확히 읽어내 버리면 인류는 거듭날 텐데, 예, 지금 무슨 사이비적인 이론들이 찬 거라고, 뭐 사이비 아니라고 해서 답 있는 것도 아닌 이 상황이 과연 예수님이 의도했을까? 예수님이 자기 생을 바쳐서 진리를 전했을 때 이런 걸 의도했을까? 안타깝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인류에 대해서 절망하기는 아직 이르다. 왜냐? 2000년 전에 다녀가신 예수님 말씀이 지금까지 제대로 읽힌 적이 없다. 인류에게. 그러니까 당연히 인류가 절망적인 건 맞다. 근데 이 노력 해봤냐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한번 노력해봤느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류가 10년간만 노력하면 인류가 어떻게 될까요? 지상천국을 바라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여기가 천국인의 소리가 나올 겁니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실험을 아직 안 해본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린 기독교에 대해서 할 거 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 절망적이다, 이런 분들 얘기를 제가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당신들이 무슨 실험을 어떻게 해봤길래, 또 그 실험하다가 지금 망친 거를 그 도망간 사람들 붙잡아서 또 실험하면 될 것 같으세요? 믿음 문제인 것 같으세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가 아니에요. 나를 안 믿는다지. 사람들이 나를 안 믿는다. 불신이 문제다. 누구를 불신하느냐? 예수님 불신하는 것 같죠? 성직자들을 불신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반성을 안 한단 말이에요. 특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하느님 사람이다 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서 제 성경 강의를 많이 들으시면 지금 제가 알기로 목사님이나 신부 수녀님도 많이 듣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 그분들이 보내는 사람들이 자꾸 학당에 오거든요. 본인은 안 오셔도 주변 사람은 꼭 보내시더라고요. 좋은 거 나누는 그런 마음 같은데 편하게 저는 제가 원하는 종교통합의 그림이 있습니다. 저는 구체적 그림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종교통합은 모든 종교단체에서 그냥 제 유튜브 틀어놓고 허심탄회하게 신자들과 성직자들이 대화 나누시라는 제 강의 틀어놓고 보시면서 그럼 이 여러분 절에 갔더니 홍익학당 유튜브 틀어놓고 불교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가 보다. 성당을 갔더니 홍익학당 성경 강의를 틀어놓고 보고 있어요. 그럼 또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홍익학당 유튜브 들으래요. 원불교 갔더니 뭐 거기는 원음방송에서 그냥 제 거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종교가 지금 통합됐다는 기분이 안 드실 수 있나요? 뭐야?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지금. 지금 꽤 되고 있어요. 저기, 지금 어떤 절에서는 제 강의 틀어놓고 지도하고 있대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종교 망해라가 아니라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제가 모든 종교의 가장 원형적 가르침을 최선을 다해서 강의에서 올릴 테니까 활용하시라는 거, 활용하시라. 활용하시면 서로 다 살 수 있다. 기독교에서는 성령의 사람 막 뽑아낼 수 있다. 불교에서는 보살들 우글우글하게 만들 수 있다. 저는 그게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 사도 보살들이 우글거리는 거 보는 게 제 소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인류가 모든 걸 시도해 본 게 아니다. 이 모든 성인들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험해 본 적이 없다. 현재까지. 실험해보고 얘기하잖아요. 실험해보고 이 땅에 대해서 인류에 대해서 절망해도 늦지 않다. 지금 아직 절망할 때가 아닙니다. 왜? 아무도 방법을 안 가르쳐줘 놓고 왜 너는 고등 침팬치니 하고 서로 울고 불고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지금 고등 침팬치가 제대로 이렇게 진화하는 법에 대해서 성인들이 가르쳐준 거를 제대로 지금 온전히 이행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거의 없다고 해도 돼요. 소수는 있었죠. 근데 워낙 극소수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한번 실험을 해보자. 그러니까 누구나. 예전에는 소수만이 또 지식을 얻어서 닦을 수 있었죠. 그러지 말고 지금은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유튜브를 통해 남녀노소가 다 지금 하나의 정보를 막 지금 다 함께 그 공부할 수 있는 때예요, 지금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고급 정보만 이런 유튜브에 흘려놓으면요. 얼마든지 인류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개벽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오늘 진도 왜 말을 너무 많이 하는데요. 다시 그 지난 시간에 얘기 드린 거 기억하세요? 우리가 죽은 뒤에 이렇게 칭의를 얻으면 영주권, 천국의 영주권을 얻는다. 성화를 얻으면 시민권을 얻는다. 영화를 얻으면 통치권을 얻어서 당장한 천국에 이제 왕노릇하는 존재가 된다.
자, 이게 다 지금 천국에 대한 거 아닙니까? 천국. 살아서 이미 천국의 영주권자가 됐는데 아직 뭐 영생을 얻은 건 아닌 거죠. 온전히 영생을 얻어서 영생의 어떤 기초는 닦였지만 온전히 영생을 얻어서 흰 두루마기를 입고 천국에서 산다 하는 그 경지랑은 좀 다르죠. 이런 경우 이제 돌아가셨을 때 어디서 이제 그 영화를 기다리나.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 유대인들이 윤회론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유대인들에 대한 맞춤형 설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마태복음 이래 다. 앞으로 심판의 날이 온다. 죽은 자들은 무덤에서 기다려라. 내가 깨워낼 거다. 무덤에서 깨어내서라도 내가 영화를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착하게 산 사람들을.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들은 아시겠죠? 자, 이런 얘기가 윤회론이 전제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부지런한 소리죠. 무덤에 의해서 왜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윤회했겠죠, 어딘가에서.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인도에 와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의 날 너희 곳곳에서 윤회하고 있을 텐데 아무튼 내가 다 구제해주마 뭐 이렇게 나가야죠. 복잡해져 이야기가. 유대인들처럼 깔끔하게 안 떨어져요. 유대인들은 윤회론을 전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윤회론을 안 믿는 곳에 예수님이 파견된 거예요. 그 파견된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윤회론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뒤에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대기를 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덤에서 기다려라 하는 게 구약에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 같은 예언자한테요.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계시록적 환상을 다 보여준 다음에 너도 그날을 대비해서 무덤에서 잘 기다리고 있어. 그날 다시 깨워줄게. 이런 식으로. 무덤에서 기다려. 그럼 그 무덤이 진짜 무덤 속인지 저승인지 또 설이 나뉠 수 있지만 일단 무덤을 그냥 저승으로 보자고요. 땅속 저승에서 기다리는 사람과 천상에서 기다리는 것 같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저승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영주권까지 얻은 자면 천상 가서 기다리는 게 맞겠죠. 근데 이 정도가 아닌데 돌아가셨다. 그러면 저승에서 기다리는 게 맞겠죠. 근데 꼭 이렇게 나눌 수 없는 거는 예언자들도 저승에서 기다리라고 구약은 그냥 일관되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신약에 오면 천상에 가는, 예수님 믿은 자는 천상으로 바로 들어간다는 논리도 또 등장하니까 천상에서 기다려야 할 사람도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더라 하는 정도 말씀드린 거예요. 이 정도로 이해하시라. 그런데 만약에 윤회론을 베이스로 해서 얘기한다면 좀 또 달라지겠지, 이야기가. 자기 그 업보에 따라 저승에 갈 사람은 저승에 가고 천상에 갈 사람은 천상에 가고 근데 거기 계속 있느냐? 아닙니다. 또 다시 윤회하고 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불교식으로 말하면 아미타불이 와서 구원하러 왔을 때 딱 그때 태어난 사람들만 가지고 얘기할 수도 없고 수많은 윤회를 해오면서 성장해 가는 그 보살들과 함께 이 지구를 도우러 올 거고 지구에서 또 중생들을 도와서 윤회를 통해 거듭거듭 성장하게 도와주겠죠. 좀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그 부분도 생각하셔야 돼요. 윤회론 베이스라면 또 달라진다, 이야기가. 근데 저의 강의 들으시면 저는 평소에 윤회론을 지지하는 사람이죠. 그럼 지금 예수님의 이런 말씀할 때도 제가 느끼는 게 벌써 이건 유대인을 위한 방편이지라고 느끼면서 저는 최대한 예수님의 그 유대인을 향한 어떤 설명을 존중해서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제가 그걸 다 믿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고. 왜냐? 그거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윤회론 배에 있으면 윤회에서 또 태어나야죠. 저승에서 기다릴 게 아니라 예수님 뜻을 따르는 사도들이 윤회에서 사도들은 윤회를 계속 해줘야 돼요. 보살도에서는 계속 윤회해주면서 중생을 계속 곳곳에서 구원하다가 예수님이 다시 탄생할 시기에 맞춰서 또 태어나서 함께 같이 사업을 해가지고 이 지구의 극락정토를 만드는 거죠.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이런 가능성도 열어두시라는 겁니다. 지금 교회 다니신 분은 지금 방금 제가 한 얘기는 잊어주세요. 그래서 뭐가 지나갔다 이 정도로 이게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 상황을 설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으니까 예수님은 유대인한테 맞게 그렇게 얘기해 준 것뿐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아셨을 거예요. 인류 안에 이미 성령이 다 있다는 걸. 근데 유대인들이 성령이 없다고 믿으니까 뭐라고 가르쳐줘야 돼요? 성령 받아라 이럽니다. 기분이 좋아요. 받아라 하면 그대 안에 성령이 있다 그러면 유대인이 혼미해졌을 거예요. 뭔 소리야? 내 안에 왜 성령이 있어? 아시겠죠? 그 시대 그 중생들의 그 편견까지도 활용해서 보살도는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누구 하나 제물로 바쳐야 하나님과 친해진다는 이사야서의 예언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제물로 바친 겁니다. 사실은 제물로 안 바친다고 해서 인류가 성령이 뭐 사라지고 이런 것도 아니죠. 또 제물로 바쳤다고 해서 인류가 뭐 그렇게 확 갑자기 변하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래야 이 예언이 이루어지면서 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친해지겠구나라고 집단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살이 해주는 역할이 이런 거예요. 상대방의 그릇된 믿음에도 맞춰주면서 진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유대인들의 그 편협한 주장들에 동조할 생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까지 유대인들은 아주 그냥 자아도취 사상이에요. 하느님이 우리만 이뻐하고 우리를 그렇게 우리만 신경 쓰고 있고 미치겠다 이런 전 세계인들이 지금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인터뷰한 데도 그래요. 솔직히 전 세계가 이스라엘만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왜? 중2병 걸린 상태죠. 완전체인 상태죠. 하나님이 우리만 이뻐하고 이렇게 되게 아주 편협한 사고를 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그 안에 또 도가 있어요. 영성은 있어요. 영성은 있는데 상당히 소시오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파견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니는 틀렸어. 바로 그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바리새파들만 찍어서 막 욕하시고 전체 스토리는 끌고 가는 거예요. 또 살려서. 그러니까 이런 것, 이거는 기독교 분들한테 할 얘기는 아니라 제가 자중해 왔습니다만 사실은 저는 그런 식으로 보고 있지 그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더라도 그 중에 믿을 게 있고 버릴 게 있습니다. 사실은. 네, 아무튼 일단 성경은 윤회론 베이스가 아니에요. 여기서 윤회론 한번 집어넣으면 완전히 재밌어져요. 뭐 여러분이 각자 넣어보세요. 제가 뭐라고 얘기 안 드릴 테니까. 제가 또 넣어드리면 또 막 또 이단이니 뭐니 막 충격받으실까 봐 제가 안 하겠습니다. 본인이 하고 본인이 충격받으시기를. 셀프 충격. 그 종교관 통합하면 재밌는 게 그런 거예요. 막 별의별 게 또 막 충돌시키면요. 정말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나요. 예. 그런데 아무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본질들이에요. 변치 않는 본질들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는 성화로 나갈게요. 지난 시간에 칭의는 설명드렸어요. 성화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 한번 보실래요? 자, 갈라디아서면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성화는 다른 게 아닙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화는. 거룩해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는 됐어요. 즉 그 얘기는 원죄 없는 자녀라는 거예요. 원죄가 있는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됐어요. 원죄는 벗었어요. 즉 성령과 직접 소통할 수 있게 됐어요. 두 번째, 소통은 할 수 있게 됐는데 실제로 여러분의 혼과 육이 말을 따르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진짜로 성령 뜻대로 사느냐. 여러분 제가 양심 성찰 노트를 왜 만들었겠어요. 하나하나 따져보지 않으면요. 자기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 모르고 우린 그냥 산다니까. 근데 주로 그렇게 살다 보면 무심하게 살다 보면 누구 뜻을 따르게 돼 있을까요? 습관적으로 여러분 더 쾌락이 강한 육체적 욕망, 육체적인 뜻을 마귀의 뜻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약하고 육체적인 그 육정이라고 하죠. 육체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욕심내게 하는 거 그거에 푹 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 그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사도 바울이 왜 얘기하냐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성령의 뜻에 더 순종하려면 성령을 계속 만나야 돼요. 별 수가 없습니다. 계속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잠깐이라도 깨어있음의 정도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세속에 대해서 더 우리 집착하게 돼 있고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채우지 마십시오. 이게 성화예요. 성화의 요령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신 겁니다. 성령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욕심 대 성령, 욕심 대 양심의 대결이죠. 속사람과 겉사람의 대결이 일어나는 게 성화입니다. 그런데 속사람, 겉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성령을 다시 깨닫기 전에는 속사람, 겉사람을 말할 수가 없죠. 가끔씩 기특한 짓 하는 마음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내 안에서 속사람이 자리 잡았다는 것은 열매가 맺혔다는 겁니다. 칭의를 이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속사람이 있다. 즉 성령을 인식하는 마음이 내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은 거예요.
그게 속사람이에요. 속사람도 나타났다 살렸다 하면 이게 속사람이라고 말하기 힘들죠. 속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일시적으로는 형성될 수 있죠. 그런데 늘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내 안에 있어요. 늘 있으면서 점점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겉사람은 점점점 힘을 잃어야 돼요. 욕심은. 그게 답입니다. 욕심이 그러면 아예 겉사람을 죽여서 없애버리면 제일 좋겠네요. 그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욕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육체까지 갖춰야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낼 때 흙을 빚어서 육체까지 줘가지고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육체 빼고는 사람이라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는요, 성경에서 육체까지 갖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영적인 육체에 집착하는 거예요. 흰 두루마기니 이게 부활체죠. 기독교 이제 목사님들이 말하는 부활체입니다. 예수님 부활했을 때 그 몸, 부활체.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갈 때 입을 몸, 부활체. 흰 옷으로 상징되는 부활체. 요게 왜 중요하냐? 영혼만 죽어가지고 천국에 지금 가 계신 분이 있다 하더라도 부활체를 못 입었으면 이분은 사실 천국의 온전한 통치권자, 온전하게 왕노릇할 수 있는 자격은 아니에요. 영혼만 있다면,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 육체는 예수님이 싸주셔야 한다고 믿는 거고. 저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의 호흡을 이용해가지고 영적인 육체를 만드는 법을 제자들한테 가르쳐 줬을 거라고 봅니다. 왜? 도마복음에 분명히 그 내용이 나와요. 영적인 육체 만드는 법이 나와요. 도마복음에는. 근데 도마복음은 지금 이단서라고 쳐버립니다. 영지주의인, 영지주의도 모르는 분들이 영지주의라고 도마복음을 까요. 영지주의는요, 저도 공부하기 힘든 책이에요. 도마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영지주의는요, 깊이 들어가려면요, 그들의 신화체계가 있어요. 그거 다 그 외우기도 벅차요, 여러분. 영지주의는 전혀 다른 겁니다. 영지주의는 이런 육체를 아예 이단시해요. 영만의 구원을 중시한, 육을 아예 버리자는 주의가 영. 근데 도마복음은 아니랄 거예요. 영적인 육체 만드는 법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그 내용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저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봐서 도마복음을 좀 보시라고 권합니다. 이걸 빼놓고 지금 도마복음을 빼고 성경을 강의하니까 영적인 육체 문제는 오로지 예수님이 와서 쏴주셔야 돼요. 스스로 힘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니고데모한테 그 요한복음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라. 거듭나니만이 천국을 보고 천국에 갈 수 있다. 거듭난 이가 되라고 하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나라는 얘기입니까? 영으로 난 건 영이고 육으로 난 건 육이다. 육체에서 다시 태어나는 건 육체에서는 육체만 나오죠. 영에서는 영적인 육체가 나온다. 요 소리 해주신 건데 지금 그 얘기를 예수님은 평소에도 계속 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구체적 방법론은 도마복음에 나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하라는 얘기만 나와요. 그렇게 만들어라. 살아서 죽음을 극복해라. 이 얘기는 또 요한복음에 나와요. 근데 어떻게 극복합니까? 그건 도마복음에 나와요. 제가 이 안타깝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의 성령이라는 게 호흡이고 숨결인데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이 이 에너지적인 문제를 극복하면 이 부활체라는 게 뭔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도마복음에 이런 말까지 나와요. 천국에 가려면요. 아무튼 자기 육체를 벗고 뭔가 온전해져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네요. 육체를 벗은 뒤에도 온전해져. 이런 얘기들이 제가 지금 정확한 구절을 말씀 못 드리겠는데 계속 나와요. 숱하게 나오니까 한번 그 도마복음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런 얘기.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천주교 묵상할 때요. 성령님의 숨결을 느끼자고 해서 호흡 묵상들 많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성령님의 숨결을 느끼는 거예요. 들이실 때 성령님이 나를 통해 호흡하고 계시고 나갈 때 내뱉고 이러면서 성령님 느끼기 이런 실제로 천주교에 이런 묵상법들 많습니다. 그러면서 호흡실을 해요. 그렇게 하시던 분이요.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하다 보죠. 몸 안에 에너지가 자기가 평소에 갖고 있던 에너지 이상이 채워지면서 그때 성령 안에서 잘 성화가 이루어지면 이 둘이 만나면서 예수님이 갖고 있던 그런 부활체를 얻으실 수 있어요. 생전에. 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영화도 본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노력을 적절하게 해주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런 권능을 분명히 부린다고요. 꼭 예수님이 다시 와야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시기 전까지는 아무리 뛰어난 사도들도 천국이건 저승이건 어디 가서 대기 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논리도 사도들의 논리지 예수님의 논리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천국에 침략해 들어가 버려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생전에. 천국에 그냥 침략해 들어가 버려. 그때 꼭 가서 대기 타고 있어라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스스로 부활해가지고 들어가 버리라고 합니다. 나처럼 다 할 수 있다고 하셨고, 예수님은 생전에 이미 변화산 사건 때 본인이 부활체가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생전에 이미 얻었다는. 그러니까 십자가 처벌받고 다시 살아나신 게 아니라니까요. 생전에 자, 그 변화산 사건이요. 가가지고 제자들 몇 데리고 가서 딱 하얀 옷을 입은 완벽한 몸을 보여줘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놀랍니다. 평소에 못 보던 예수님의 몸이라. 근데 그 옆에 모세랑 엘리야도 같이 서 있었어요. 다 이 사람들 이미 죽은 양반들이죠. 근데 완벽한 몸을 갖고 나타나서 셋이 함께 있었어요. 대화하고 있으니까 세 분들 위해서 움막 하나씩 지어드릴까요? 하니까 이제 또 싹 사라져버리고 그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고 막 이러죠. 예수님은 왜 생전에 이미 부활체를 얻었는데 그 얘기를 못하게 합니다. 제자들한테 그 자리에서. 내가 나중에 죽고 난 뒤에 이 얘기를 전해라. 지금은 하지 마라. 나를 이벤트 되게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 돌아간 뒤에. 그걸 대중들은 자기가 돌아갔다가 살아나는 걸 가지고 부활체를 그 수용하게 도와주려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자기는 얻었는데. 평소 주장이 그거거든요. 살아서 영생을 얻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그런 주장까지 생각하셔야 이 영화에 대해서 조금 더 비밀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 영화 이전에 지금 중요한 게 성화예요. 성화의 과정 중에 영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얘기를 드리는 거는 이게 뭐 이거는 따로 하느님한테 받아야 되고 뭐 또 성화는 내가 노력하고 영화는 하느님한테 받고 막 이런 거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칭의 성화 영화가 다 내가 적절히 노력하는 중에 하느님이 내 안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일어나는 것들이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따라 살려고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욕심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양심 성찰을 해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는 중에 내 안에서 성령이 점점 그 진리를 통해 그 내 혼과 육을 다스리시는 거죠. 성령이 드러나게 해야 돼요. 성령이 드러나게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생으로 욕심과 싸우시라는 게 아니고, 예, 욕심과 깨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나갈 때 하나씩 이 문제가 극복되면서 여러분 내면에서 힘이 커, 성화의 힘이 커지는 거예요. 딱 이제 겁나 욕심나는 물건을 만나죠. 그럼 혈육의 자녀로서의 마음이 딱 동합니다. 욕심 99.9%. 빨리 가자. 이건 빨리 사야 돼. 빨리 얻어야 돼. 무조건 내 거여야 돼. 근데 딱 이게 그대로 그냥 가버리면 마귀의 자녀죠. 그 순간은. 하느님도 잊어버리고 갔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하느님도 잊어버리고 신경 쓰지 않고 하느님보다 이게 나한테 더 큰 행복을 줄 거라고 믿었으니까 우상숭배까지 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해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안에 엄청난 게 들어있죠. 그러니까 알고 사실은. 그래서 대신에 이 욕심을 없애자 이런 게 아니라 이 욕심이 주도하지 못하게 하자는 겁니다. 내 상황을. 그러면 양심 51%라는 게 이때 몰라 괜찮아 하면서 성령님께 모든 걸 맡기고 성령의 현존 안에서 한 1분만 있어보는 거, 5분만 있어보는 거죠. 그때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서 평안을 줬을 때 그때 다시 성령의 눈으로 성령님과 함께 이 혼으로는 힘이 약하죠. 육신에 바로 끌려가려고 했는데 성령님한테 한번 매달려봤어요. 성령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딱 보니까 아까랑 좀 다른 생각이 나죠. 예. 욕심은 빨리 이걸 못 얻으면 난 좌절이다. 얻으면 극락으로 갈 것 같다. 최고로 행복할 것 같다. 못 얻으면 나는 이 생이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지금 이걸로 하니까 여러분 이러시지. 여러분이 제일 지금 욕심내는 걸 앞에 놓고 얘기해 보세요. 저걸 못 얻으면 난 살아도 이번 생은 의미가 없다.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 어떤 지위일 수도 있고 어떤 대상이든지요. 저걸 난 못 얻으면 돈일 수도 있고 나는 이제 못 살 것 같다. 저거를 얻으면 나는 모든 문제에서 해결될 것 같다. 이렇게 사람은 몰려요. 그 순간. 이게 지금 마귀 노름에 빠지는 겁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이런 마음 자체는 저는 그건 하느님의 작용이라고 보는데 저는 마귀 또한 하느님의 작용으로 보는 사람이지만 일단 하나님을 버리고서라도 양심을 저버리고서라도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부분만큼은 분명히 마귀의 작용이 맞습니다. 비양심적인 거라도 해버려.
이게 이걸 내가 얻으려고 하는 이 행위가 비양심적이야. 하느님이 하지 말라는 짓이야. 이걸 안 해야 돼. 자, 불법이에요. 이걸 뭐 얻는 거는 불법이에요. 여러 사람한테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얻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취하면 안 되잖아요. 다윗이 자기 부하의 와이프 취하려고 부하를 전쟁터로 내몰았죠. 그랬다가 이제 말년이 안 좋았죠. 하느님 뜻대로 잘 가다가 탁 갑자기 또 혈육의 자녀로 돌아서게 된 계기가 정말 욕심나는 이성을 보고 흔들려 버렸죠. 하느님보다 더 좋아 보였던 거죠. 그게 지금 성경에 다 기록된 역사입니다. 그때 혈육의 자녀가 돼버리는 건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한번 보시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전 여자 싫어하는데요. 이러지 마시고 좀 감정이입을 해보시라고요. 정말 욕심나는 존재가 저기 있어요. 얻으면 안 돼요. 그럼 이제 답은 하나죠. 에고, 욕심을 누르든가, 욕심을 따라가든가.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비양심이라는 게 더 걸리면 욕심을 눌러야 되고. 그렇죠? 아유, 비양심이고 뭐고 모르겠다. 난 온전한 마귀의 자녀를 거듭날 거야 하면 확 따라가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그때 성령의 힘으로 문제를 극복한다는 건요. 이런 겁니다. 실전 팁이에요. 딱 만났을 때 내 욕심은 저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또 저걸 얻으면 최고로 행복할 것 같아요. 욕심에 끌려가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그 욕심 자체를 부정하지도 마세요. 내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진실이니까. 근데 내가 보태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따라가면 내가 마귀의 종이 됩니다. 여기서 뭐라고 보태면 마귀의 자녀가 돼요. 종이 되고. 보태지 마시고 내 마음 안에 이런 욕망들이 솔직하게 올라왔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을 빨리 찾으셔서 성령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면서 진정을 하고 그 다음 성령께서 저를 올바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하면서 욕망을 거부하지도 욕망을 따르지도 않은 채로 양심 51%의 행위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느님이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걸 계속 관찰해 보시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길로 잘 해결이 돼서 나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해결돼서 나옵니다. 상황은 변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근데 그때 항상 성령 안에서 51%. 자, 성령님 안에서 평안을 느끼되 성령님의 진리, 내가 받은 거 내가 당하기 싫은 일 남한테 하지 말고 내가 받고 싶은 거 남한테 해주자는 이 진리를 어떻게든 붙잡아서 이게 51%만 되게 계속 그 처신을 하는 거예요. 욕망을 너무 누르지도 욕망을 터뜨리지도 말고 지병 같은 거죠, 욕망은. 너무 자극하지 말고 양심 51% 좋은 양만 계속 먹는 거예요. 얘네들 너무 자극하지 말고 일종의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내가 양심으로 계속 그 상황에 대처하는 걸 보고 또 다른 상황을 펼쳐지게 해줍니다. 그러면 쓱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주 이건 실전 팁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성화를 오래 하시면 이런 요령이 나와요. 어떻게 내 에고 닥달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갖고 싶어 죽겠대요. 야, 무소유. 그러면 에고가 좌절해버립니다. 이제 아무것도 안 해요. 에고를 좌절시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너 저거 가짜. 그러면 에고가 폭주예요.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쓰는 법. 너 저거 갖고 싶으면, 야, 하느님이 줄 거면 너한테 안 주겠냐? 걱정하지 말고, 양심 51%를 계속하면서 의연히 버텨봐. 하느님 믿고 버텨봐. 될 일은 되게 돼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면 저한테 신나서 합니다. 양심을. 그럼 나중에 상황은 또 어떻게 돌아가서 그 상황에서 또 빠져나와 있어요. 꼭 이걸 얻었냐 안 얻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상황에서 또 열심히 재밌게 살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걸 에고가 혼자 판단해서 이건 안 돼. 그러면 에고가 죽어버려요. 그럼 너 가져. 그럼 에고가 미쳐버려요. 이게 이 최악의 순간들에서 성령 믿고 살아나오는 법이 성령의 평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평안과 함께 성령의 진리를 잘 따를 때 그 상황을 헤쳐나올 수 있습니다. 진리라는 게 무서워요. 절대 어디 가서도 여러분 내가 당하기 싫은 일 하지 마시고 내가 상대방이랑 원할 것 주면서 계속 다니세요. 그러다가 막 소소한 일이 별일이 다 있더라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은 내가 진심으로 양심적으로 하신 일은 다 알아주실 거다는 거 믿고 하나님을 못 믿으면 이게 안 일어나요. 하나님을 못 믿고 유동식 말대로 해볼까 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다 여러분이 내 말대로 한다 할 수가 없어요.
욕심을 따라가든가 욕심을 찾아라든가 둘 중에 하나지 상황에 빠져버립니다. 이원성에. 그렇게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고등 침팬지 문제가 힘든 게 육체적 욕망이 큰데 이걸 누르려고 해도 힘들고 따르자고 하니 죽겠고 하나님 모르고 문제를 풀어간다는 게 이런 거예요. 바리새파가 직면한 문제가 이겁니다. 육체적 욕망을 누르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한테 욕 먹어요. 그럼 따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더 욕을 해요. 안 따랐어요. 안 따라도 욕해요. 이 위선자야. 바리새파도 거의 화두 선문답 정도 수준 아닙니까? 예수님한테 당한 일이. 열심히 또 율법을 십계명을 지켰더니 이 위선자들아 아버지가 그 잔에 겉과 속을 다 만드신 분인데 겉만 닦아놓으면 속 더러운 거 아버지가 모르실까 보냐 하고 또 욕하고 안 지키면 바리새파가 또 십계명도 안 지킨다고 욕했겠죠.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지금. 지켜도 욕먹고 안 지켜도 욕먹는. 이게 화두선에서 이걸 컵이라고 해도 30방이요 아니라고 해도 30방을 갈겨주겠다. 이게 뭐냐. 컵 자체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컵을 참나의 작용으로 알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 참나를 알고 있어. 참나로 이 컵을 보고 있는 거야. 이걸 묻는 거지. 이 컵에만 여러분이 집착하고 있으면 컵이 아니라고 해도 맞고 맞다고 해도 맞는 상황에 빠져요. 율법을 지켜도 맞고 안 지켜도 맞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상황에 딱 직면하게 돼. 예수님은 온몸으로 선문답을 던져준 거예요. 답이 뭐냐? 성령 따르라고 이거예요. 성령 따르라고. 율법 따르지 말고 성령 따르라고. 그럼 성령 따른다는 게 율법을 어긴다 안 어긴다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성령대로 살면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게 낮은 차원에서는 절대 이 높은 차원을 이해 못합니다. 높은 차원으로 살아가시라는 얘기지 낮은 차원에서 또 다른 길을 하나 만들어서 가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길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 낮은 차원에서 길을 만들어내는 분들 있어요. 컵이기도 하면서 컵이 아니기도 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다 개소리죠. 이게 뭔 컵이면서 컵이 아니면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컵 차원에서 하는 얘기는 다 똑같은 수준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욕망을 맞닥뜨렸을 때 욕망을 누르겠다 따르겠다가 아니라 그 순간 여러분 딱 인식해야 돼요. 아버지 딱 해야 됩니다. 아버지. 아버지와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아버지 이 상황에서도 제가 욕망을 누르거나 따르거나 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만약에 다윗이 그 부하의 와이프가 탐났잖아요. 그 욕망을 눌러도 따라가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돼요? 아버지 하면서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그쪽에다 안 하고 내가 받고 싶은 거를 그쪽에다 해주면서 그냥 버티는 거예요. 자기 욕망이 변해가기를 자기 욕망이 이제 그런 수렁에서 빠져나오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배려로 은총으로 빠져나와 있었겠죠 상황을. 그때 아버지 뜻을 안 따랐다는 게 문제지 또 요 말을 듣고 오케이 내가 왕인데 또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난 다윗과 달라 누르겠어. 근데 누르니까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또 이상한 대로 터져나올 수도 있겠죠. 성령의 힘이 아닌 걸로 누르다 보면 막 이래가지고 또 어느 날 막 그 왕이 막 침소에 또 막 남자 부르고 막 더 이상해져가지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저 왕은 이상해. 여자를 안 밝혀. 남자를 밝히고 있을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욕망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고 덤비면 또 다른 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답이 없다는 거예요. 빨리 알아차리시고 아버지하고 엎드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어려서부터 인류가 배워야 돼요. 이건 종교를 떠나서 배워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신성에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법을 못 배우면 인류는 진화할 수가 없어요. 혈육의 자녀, 고등 침팬지 제가 얘기하죠. 고등 침팬지는 아무리 날고 기어도 고등 침팬지입니다. 저 친구는 서울대 나왔대. 서울대 나온 고등 침팬지예요. 머리가 좋아. 머리 좋은 고등 침팬지. 저 친구 머리가 안 좋아. 머리 안 좋은 고등 침팬지. 잘생겨서 잘생긴 고등 침팬지. 키가 커. 키가 큰 고등 침팬지. 다 고등 침팬지예요. 서로 다른 모습만 하고 있죠. 다른 역할만 하고 있지. 왜 고등 침팬지냐? 다 같은 혈육의 자녀로서 살고 있다는. 거기서 거듭난다는 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진화하시라. 하나님 자녀로 한번 승격해보시라 하는. 그러려면 성령은 기본. 성령 안에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또 달인이 되셔야 돼요. 양심 성찰을 통해 먼저 양심 성찰을 통해서요. 성령의 소리, 에고의 소리를 정확히 가른 다음에 에고의 소리를 무조건 부정하시지 말고
성령의 소리가 51%만 되게 계속 만들어 가보세요. 그러면서 상황을 지켜보시면 상황이 또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왜냐? 그 에고의 고집이에요. 이 상황은 변치 않아야 된다. 딱 이렇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다 에고의 망상이에요. 그래서 학당에 처음 오시면 무상부터 가르쳐드리는 게 상황은 변해갑니다. 아픔도 슬픔도 변해가고 기쁨도 변해가고. 제가 제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이런 생각했어요. 광주는 내가 다시 가지 않으리. 가면 곳곳에서 어머니 추억이 막 떠올라서 근데 그때 기분이 그랬다고요. 지금은 뭐 잘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이게 모르죠. 아픔도 변해갑니다. 기쁨도 변해. 그때 그 기분을 가지고 우리가 고집스럽게 집착할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 상황에서 이래야만 행복해져. 그 시야가 얼마나 좁아요. 근데 그 에고한테는 그게 너무 큰일이니까 너무 좌절시키지도 너무 또 긍정적으로 부추기지도 말자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두면서 참나 상태에서 오는 평온을 가지고 성령에서 오는 평온을 가지고 기분 좋게 유쾌하게 사시면서 양심 51%만 어떻게든 지켜가 보시면 그 상황은 반드시 다른 방향으로 바뀌게 돼 있다니까요. 제 얘기 한번 믿고 해보세요. 이게 하느님을 믿는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를 절대 방치하시지 않으리라. 하느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반드시 해줍니다. 요거 좀 믿고 이게 지금 수많은 성화의 실전을 거치해야만 나오는 팁입니다. 이거 해보시면 상황을 이겨내시다 보면 이제 그런 결을 아시게 돼 있어요. 그냥 지식으로만 배우시면 안 되고. 그래서 성령의 뜻과 육체의 뜻을 분명히 갈라보는 건 중요합니다만 육체의 욕심이 성령의 뜻에 반대되고 이게 비양심인 거예요. 이 경우에는 자 육체의 욕심이 비양심인 건 아닙니다. 다 밥 먹고 싶다 그게 비양심이에요? 아니잖아요. 밥 먹고 싶다는 비양심 아닙니다. 하나님이 밥 먹으라고 다 프로그램 해놓은 거예요. 성령에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배고파라고. 뭐 좀 집어넣어 몸에다가. 근데 갑자기 옆에 사람 걸 집어넣으면 비양심이죠. 지 걸 먹어야 되는데 옆에 거 먹고 있으면 비양심. 그러니까 육체 이제 이 사도 바울 말은 너무 좀 지금 좀 오해 여지가 있어요. 육체의 욕심은 성령에 반대되고 말이 만약에 생략돼 있다고요. 육체의 욕심 중에 비양심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뜻은 육체에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육체가 그럼 정반대라고요? 그럼 배고파 밥 먹고 싶어 성령이 먹지 마 이러나요? 뭔가 이상하죠? 요거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유교 논리 중에 유교도 이런 오해받는 게 있어요. 유교의 핵심 사상이 거인욕이죠. 거인욕. 예. 반대로 썼는데 존철리 이걸 먼저 얘기하죠 보통. 존철리. 하나님의 명령, 천리는 천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보존, 챙기고 따르고 사람의 욕심은 제거해버려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도 바울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시죠. 근데 이때 조건이 있어요. 주자학에서. 인욕이라고 하는 거는 인심이 욕심이고요. 인심 중에 비양심, 즉 인심 중에 천리를 어기는 것을 인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사도 바울 글도요. 그렇게 읽어주셔야 돼요. 육체의 욕심은 할 때 이거는 비양심적인 욕심이고 성령의 뜻에 위배되는 욕심이다. 성령이 분명히 그건 죄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욕심나는 거 있죠. 그걸 말하는 거지 아무 욕심이나 다 지금 그렇게 이 육체 욕심이다라고 이해해버리면 여러분 뭐 식사도 하시면 안 되고 뭐도 하면 안 돼요. 가만히 앉아서 죽을 날 기다려야 돼요. 움직여도 이게 솔직히 너 왜 움직였어? 몸이 저쪽으로 가면 좀 편할 것 같다고 해서요. 그럼 육체적 욕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육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편협하게 해석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게 정상적인 삶이 안 그려져요. 제가 볼 때 분명히 사도 바울은 육체적 욕심도 적절히 잘 챙기고 다니셨을 뿐인데 지금 이 말만 듣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은 하나님이 하지 말하는데 육체는 욕심내는 거 있죠. 그게 성령의 뜻하고 충돌나잖아요. 지금. 그럴 때 이 말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얘기, 성화의 비법을 얘기해 줬어요. 그 다음에 만일 그들이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뒤에 베드로 후서니까 베드로가 한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해요. 칭의를 얻은 상태예요. 지금 만일 그들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받아들여서
성령을 만난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건요. 성자를 내가 받아들였다. 내 삶에. 나도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끌고 가시던 성령님을 우리도 똑같이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받음으로써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어요. 그러니까 혈육의 자녀가 되는 건 벗어났어요. 칭의입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다시 세상에 얽매여 굴복하게 되면 이건 뭡니까? 성령님을 받았는데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데 다시 욕심의 뜻을 따르게 된 거죠. 욕심을 더 따르게 되면 그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빠질 겁니다. 자 보세요. 칭의는 했는데 성화를 못했을 때의 경우예요. 지금 칭의는 했는데 성화를 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칭의 못했을 때보다 형편이 더 나빠진다. 칭의를 못했으면 앞으로 공부하면 되는데 하나님한테 세례를 받아가지고 성령을 받아놓고 성령을 능욕한 거는 이건 죄가 더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경고입니다.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빠질 거다. 차라리 성령님 몰랐던 일반인 상태가 나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안 뒤에, 그러니까 칭의죠. 거룩한 계명, 이게 진리입니다. 자, 하나님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입게 돼요. 그런데 의로운 존재가 됐는데 하나님의 진리는 거부한다. 남을 사랑하라는 진리는 거부한다. 거룩한 계명입니다. 그게 서로 사랑하라는. 내가 당하기 싫은 일 하지 말고 내가 받고 싶은 거 해줘라는 이걸 거부한다 하는 것은 처음부터 몰랐던 것이 그들에게 오히려 더 나을 것이다. 이거는 예수님이 피를 자신의 피를 가지고 제물로 바쳐서 인류를 구원하게 해주려고 해서 이 인류에게 의로 이 성령이 내린다고 믿는 사도들한테는요. 그 사도들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 피값으로 의로움을 받았는데 의로워진 뒤에 성령의 거룩한 계명을 따르지 않는다. 성령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욕심을 따라버린다. 이거는 예수님 피값을 사실 능욕한 거예요. 이런 자는 이제 앞으로 답이 없다라는 경고인 거죠. 사실은 답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 그 상황을 보면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죠. 야, 네가 사람이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피값으로 구원받아 놓고 구원받은 뒤에 나 몰라라 해? 예수님의 계율을 안 따라? 너는 이제 앞으로 답이 없다. 이렇게 이게 히브리서에도 유사한 표현이 나옵니다. 답이 없어진다. 예수님의 피를 조롱했기 때문에 답이 없어진다는.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또 뉘우치면 되죠 뭐.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건 뭐 예수님이 너 씨 하다가도 그래라 하겠죠. 뭐 그게 어떻게든 모두를 구원해 주시려는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 볼 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예수님이 욕하신다고 해서 원수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데 예수님 말 듣고 다시 참회하면 예수님이 회개하면 안 받아줄 것 같으세요? 더한 짓 한 사람들 다 회개해서 구원받는데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이 말을 악용해서 나중에 회개해야지 하시면 안 돼요. 그건 또 괘씸죄죠. 악역 또 이 상황에서도 꼼수로 막 잔대가리 굴리면서 머리 쓰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를 하시면 구원의 기회는 항상 열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면서 이 구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하고 좀 쉴게요. 하나님께서는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하여금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야고보서 이런 말씀도 좀 진리에 대해서 강조한 얘기를 제가 좀 뽑아놓은 거예요. 성화의 핵심은 진리입니다. 진리. 이 진리를 따르냐 안 따르냐예요. 칭의의 핵심은요. 성령이 임했느냐 임하지 않았느냐고요. 이 성화의 핵심은 거룩한 진리를 따르느냐 거룩한 계명이라고 아까 했죠. 그 계명만 따르면 우린 거룩해지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냐 안 따르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화를 논하시려면 여러분이 황금률을 지켜야만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성령 받았다고 막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하는 그 막 자뻑에 빠지셔가지고 다른 막 신자들한테 좀 잘해 하면서 이렇게 나처럼 하나님한테 이쁨 받으려면 잘 살아 그러면서 되게 그 싸가지 없는 분들.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번 보세요. 극단적인 얘기지만 분명히 뭐 성령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하는 거 보면 참 싸가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아까 베드로가 말한 그 경우예요. 성령님을 만나서 진짜 만나는지도 모르겠지만 만났다 하더라도 아무리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 속에서 평안 속에서 막 그 24시간 살아가신다고 해도 남한테 말하고 행동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뜻대로 해야지 에고의 뜻대로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뜻대로 했을 때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소리 들으려면 여러분 황금률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리를 지키냐 안 지키냐의 문제예요. 성령님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진리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초점이 다릅니다. 이때는 성령 안에서 막 무아지경에 빠지고 이래도 좋아요. 근데 이때는요, 그런 거 부질없는 소리예요. 그게 황금률이 입에 대면 안 해야 돼요. 여러분 혼자 막 거기 나가서 막 시장에서 하면 안 돼요. 방언하고 있고 막 혼자 그러면 안 돼요. 자, 주변 사람들한테 알아듣지 못할 소리를 계속 하고 있는 거는 실례죠. 그건 멈춰야 됩니다. 방언 막 나와도 아 여기까지 하고 가야 돼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건 아닌 거예요. 방언하는 고등 침팬지가 되고 싶지 않으시다면 그게 성령이 임해서 내 안에서 방언이나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면 성령의 더 큰 뜻을 따르셔야 돼요. 그건 서로 사랑하라요. 남한테 네가 당해서 싫은 일은 남한테 하지 말아요. 아마 그런 분들 옆에서 누가 막 방언하고 있으면 짜증내실걸요? 뭐야? 지만 사랑받아? 막 이렇게. 자기가 할 때는 몰라요. 남이 할 때는 또 칼같이 그런 분들 싫다고 하실 겁니다. 그걸 미리 지키는 게 거룩한 거라니까요. 아, 남이 싫겠구나. 누가 나한테 저래도 싫을 것 같아. 안 하는 게 성화인데 성화를 우습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들 나 구원받았어만 강조하지 성화는 우습게 합니다. 구원받았다는 징표를 보이시는 건요 성화밖에 없어요. 왜? 남들은 여러분이 성령 속에 사는지 안 사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근데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사는지 아닌지는 알 수 있어요. 보면 알아요. 거참 사람의 싸가지가 있대. 이게 거룩한 거죠. 그게 안 나오면 여러분 아닌 거예요.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 혼자 그냥 뿅 가 계시는 걸로 여러분 뭐 나는 의로워졌다 아니에요. 거룩해지셔야 돼요. 거룩하다는 거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율을 지킬 때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나요? 아니에요. 믿음의 구원은 구원의 아주 시작점을 열어주는 거예요. 믿음이 확고해진다면요 반드시 실천으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실천으로 나오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에 나온 말이에요. 그 야고보가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하여금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상 제일 첫 열매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뿌린 씨앗의 첫 열매는 지금 사도들이죠. 우리가 지금 첫 열매가 돼야 된다. 부활. 장차 부활체를 입을 첫 열매가 우리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하시려고 자신의 뜻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게 진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이 얘기 뭡니까? 우리가 진짜 첫 열매가 되려면 뭘 지켜야 돼요? 진리요. 진리 안 지키면 꽝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첫 열매가 될 수 있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이거 다 모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믿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뭐 하라고 했나요, 우리한테? 서로 사랑하라고 했다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게 하나님 법입니다. 우주를 통치하는 법입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복이 내리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벌이 임하는 게 우주 공식입니다. 그 공식을 어기면 바로 칼같이 뿌린 대로 거두리라는 인과를 받아야 돼요. 기독교 인과론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근데 지금 교회 가시면 인과론을 어떻게든 희석시키고 싶어 하세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 그건 구약의 논리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냥 은혜를 주려고 막 하느님은 기다리고 있고 교회 다니기만 하면 막 은혜를 쏟아 부어주신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 안 하고요.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이 막 은혜를 쏟아 부으신다. 근데 살인자라고 해도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따지신다. 원수를 사랑하시는 분. 좀 미안하지 않나요? 그건 네 생각이다.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 마음을 네가 알아?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한테 복 주겠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이런 식 논리로 나가요. 그래서 이제 선악관도 없어지고 그냥 맹목적인 충성하는 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거지만 사실상은 그 교회에 충성하게 되면 하느님이 그냥 거저 은혜를 주신다로 돼요. 인과도 없어요. 선악도 없어요. 양심, 비양심도 없어요. 그럴 때 이 성경 구절을 지금 다시 보셔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세요. 이런 우리가 말하는 동양에서 말하는 이니에이지 육바라밀의 모습으로 인류를 낳았다니까.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뭔데요? 이니에이지로 얘기해 볼까요? 사랑, 정의, 겸손, 지혜, 성실이요. 그 모습으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원래 그렇게 성령을 부어 주셔가지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육체에만 집착하는 존재가 돼버렸다고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원죄를 지어가지고. 근데 다시 돌아가려면 어떻게 돌아가요? 진리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형상 그대로 사는 사람은 성화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진리 형상 그대로 사는 사람이 나와요. 아직 칭의는 아니라니까요. 이때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24시간 살아가신다고 해도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산다는 거는 성령 안에 있는 형상을 읽어내고 내가 그걸 따를 때예요. 그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한마디로 하면 사랑하라. 그 진리가 안 보인다. 저 사람은 그 사람의 그 본성이 욕심의 법인지 성령의 법인지 보시면 알죠. 저 사람이 살아가는 그 내면의 가장 핵심 법이 성령의 법대로 살아간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다 다 알 수 있어요. 이런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여달라는 제자들한테 역정내시잖아요. 너 나랑 같이 안 지냈니? 어떻게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 그동안 나랑 살았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알았을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다는 거 다 알았을 텐데 그걸 보여주는 사람이 사도들이 돼야 되고 성도들이 돼야 돼.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성화까지 가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신 분인지 못 보여줍니다 남한테. 그러니까 막 성령 체험에 쩔어 있는 분들은요 그 사람을 건드려봤자 얻을 거라고는 좀 싸가지 없음이에요.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 고등 침팬치의 모습만 발견된다. 저 사람한테서. 그럼 그 사람은 고등 침팬치의 형상을 지금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삶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건드렸는데 사랑이 나와야지 우리가 야, 이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사는구나. 새 사람이 진짜 새 사람이 됐구나. 이때부터 새 사람이라는 소리는 들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으니까 새 사람은 맞는데 진짜 새 사람 되기는요. 이때부터라니까요. 하나님의 안에 있는 진리가 나를 통해서 표현될 때, 말과 행동이 성령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 욕심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욕심보다 성령의 뜻 따르는 게 51%가 될 때 그 사람은 인간의 맛도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더 뚜렷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말씀까지 드리고 또 한 10분 쉬고 푹 쉬시고 한 또 달릴 테니까요.